자, 이 겨울 아카데미, 특히 이제 2020 과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혹은 뭐 새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니면 내가 정말 주식 투자는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들도 이거만큼은 꼭 넘어가야 되는 글쎄 겨울 아카데미로 하면 이제 겨울까지만 공부하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 네. 투자의 겨울에서 저걸 공부를 하셔서 투자의 봄을 맞아라. 네. 꿈보다 해몽인가? 봄을 맞으셔야죠. 언제까지 봄이 왔는데도 예.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 봄을 또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시는 봄의 전령 매화 같은 분입니다. 예. 증시각독이 곽상준. 매화는 좀 아니고 산수유. 산수유? 네, 산수유. 네. 산수유로 힘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증시각독이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문방구 증시각독이 꽃이 달렸습니다. 네. 곽상준입니다. 네. 테슬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15%? 아니 테슬라가 대단하네요. 내가 네. 보니까 지금 170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저 1,700억 달러예요 시총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플이 뭐 1조 달러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애플의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는 거야. 네. 근데 이익이나 매출 이걸 보면은 거의 흔적이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네. 거지. 네? 괜찮아요. 테슬라 차 탄 사람 몇 명이나 되는데 애플의 휴대폰이 몇 억이야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런데 270 작년 7월 이후에 274%가 올랐는데 2018년도에 그 주주들한테 나 월급 안 받을 테니까 나 이거 시총 얼마 올라가면 나 스탁 옵션 이빠이 주세요. 그래 이제 스탁 옵션 받게 생겼어. 테슬라는 또 대박 치는 거지. 네. 거의 일주일에 2배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에. 아니 이렇게 큰 네. 주식이 어떻게 2배가 올라. 네. 아니, 원래 큰 주식 아니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죠. 네. 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데 왜 못 갔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고 배울 거는 배우고 네. 이제 다음 스텝을 가야지 맞아. 우리는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네. 아니 이렇게 해봐야.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럼 너는 살 거니 하면은 여기서 위로 뭐 누구는 뭐 2024년까지 뭐 몇 배 간다 이렇게는 하는데 이 정도 단기에 거의 두 배가 올라 진짜 단기에 두 배가 올랐고 과거에 비해 몇 배가 올라 있는 주식인데. 추가로 얼만큼 더 수익을 낼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서너 배? 뭐 1년 안에 한 두세 배 정도 먹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 참여는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좀 희박하다 하면 마음을 내려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패닉을 경험을 했는데 그 반대편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 심리를 그렇지. 잘 보십시오. 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고점으로 올라갈 때 열광을 해요. 근데 저점에서는 못 던져서 안달이고 지금 못 사서 안달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아, 제가 이걸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몰라요. 이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리는 그렇게 패닉에 빠졌을 때는 사실은 강한 용기를 내고 접근을 해야 되고 맞아. 이럴 때는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럴 때 오히려 경계감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 친구들이나 후배들 다 그래요. 형님, 아유, 내가 테슬라 말아먹은 돈만 테슬라를 샀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술 안 먹으니까. 테라랑 차미스이랑 먹은 돈으로 테슬라를 샀으면 어떻게 됐겠냐. 1년 내내. 근데 우리 곽 부장이 대단해. 월요일 날, 나 깜짝 놀랐거든. 거의 패닉의 정점이었잖아, 월요일 날 이 시간이. 네. 근데 자기가 딱 그러잖아. 제가 강세론자임을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딱 그러더니 뭐, 야, 근데 딱 그때가 진짜 그날 아침 본인 힘으로 장을 전환시켰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살아있어. 아니, 직업맨들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떨을 때가 됐나 보다, 시장이. 예.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장중에 무려 23% 올랐어요. 968달러. 언젠가는 오리라 했던 900달러가 그냥 하루 만에 맞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며칠 만에 장중으로 보면 장중 두 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한 일주일 만에 올라버려서
놀라운 일인데요. 아, 한번 저거 한번 보여주시죠. 파나소닉. 파나소닉. 파나소닉을 한번 보긴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예,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이 파나소닉 단기 일주일짜리 갑자기 팍 튀었죠. 어제 10% 네. 올랐습니다. 네. 10% 올랐는데 이 왜 이 테슬라가 올라가는 건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무슨 말이냐면 파나소닉이 진짜 오랜만에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분기 흑자가 났으니 이제 파나소닉이 본격적으로 설비 증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아, 돈이 남아야 설비 증설을 하지 알겠는데 뭐가 남아서 우리는 설비 증설 우리는 흑퍼먹고 살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으니까 설비 증설을 해서 제대로 우리한테 조달 좀 해줘야지 배터리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공급이 뭐 모델3라든 이런 거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전기차 공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은 배터리 쇼티지잖아요. 그렇죠. 공급 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해결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뻥뻥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 한국 시장으로 이게 터졌어요. 터졌지. 네, 어제 어마무시하게 터졌습니다. 맞아요. LG화학이 8%가 올랐어요. SKC, 네. SKC도 한 7%인가 네. SKC는 참고로 KCFT라는 자회사 동박 자회사를 그러니까. 최근에 인수를 네. 했습니다. 네,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진 머티리얼 같은 회사가 만도보다 훨씬 비싸요. 동박만 네. 만드는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 저는 엄청 재밌어요 이게. 시총이? 네. 예, 시총 2조 4천억이고 만도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이에요. 주요한 저 첫 번째 벤더 중에 하나인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이거 미국 시장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잠깐 요 얘기 끝내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오늘 9시까지 가죠. 뭐. 아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은 이 테슬라가 빵빵빵 터지니까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가 일종의 자동차 그동안의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에 하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밑단의 밸류체인들이 이제 중에서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밸류체인 보면 그 일렉포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네. 지금 이익이 몇십 배거든요. 주가가 한 30배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거를 땡겨온 거죠. 보통 한국의 평균 에비타 기준이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사이인데 30배, 40배, 50배라는 건 내년도 내후년에 벌어들일 돈을 땡겨온 거예요. 항상 이렇게 땡겨와요. 이 꿈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바이오에서도 봤습니다만 꿈이 있을 때 먼저 주가를 땡기고 나서 나중에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판을 튕기려고 하는 즈음부터는 주가 빠지죠. 꿈이 있을 때 가장 주가 많이 오릅니다. 근데 주판을 튕겼는데 실적도 부합됐네? 뭐 그런 상황. 애플 그러면은 같이. 12배. 애플 그러면 에비타 10배. 그러니까 에비타 10배에서 뭐 20배 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비타 30, 40배 못 받아요. 주판을 딱 드는 순간부터는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뭉게뭉게 꿈이 커지거든요. 와, 얘네 돈 엄청나게 벌겠어. 이거 사업 굉장해. 그러니까 한 번에 이랬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 굉장히 그 난리를 쳤던 네. HMO 회사가 그 해당 그 해당 분야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투자한 분한테 전 잘 몰라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 거야 그랬더니 점유율을 절반을 가정하고 계산기를 두들기더라고요. 그 시장의 점유율 절반을 아니 어떻게 한국의 신생업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해도 순식간에 점유율 절반을 가요. 근데 꿈 속에 있으면 사람들 그렇게 계산법이 돌아가더라는 거죠. 설명하는 분이 한마디를 붙여요. 단서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넘어갔고 네. 너무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정도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 저기도 그랬잖아요. 그 뭐야 우리 제일 유명한 지금 성공한 회사 네. 그 바이오시밀러 1등 회사 네. 그 회사도. 네. 그 회사도 셀트리온도 굉장히 높게 그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라고 계산하면서 주판을 튕겼거든요. 꿈이 있을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진짜로 숫자가 나왔을 때는 제조업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조업 수준으로 물론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내가 어제 네. 그 나가는 우리 곽 부장의 뒤통수에다 대고 아, 뭐냐고 그래서 준비해 온 것 같더라고. 아. 2차 전지냐, 곽 부장이 좋아하는 시스템 반도체냐, 아니면 네. 폴더블이냐 이 세 가지가 이제
저 약간 재료로서 순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시장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자, 뭐, 그러면 얘기하고 갑시다. 그럼. 네,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환가 금리를 보고 그다음 위안화 환율을 잘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것이 지금 리스크 그 점등이 반쯤 된 상황으로 확 돌아왔어요. 물론 지금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건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며칠 만에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해요. 이번에 우리 꼭 복기록에 쓰셔야 될 게 마음이 흔들렸던 과정대로 이렇게 적으면 참 좋아요. 흔들렸을 때 내가 이럴 때 어땠나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을 했을 때 까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게 폐렴이나 이게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엄청나게 세게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사람 심리를 많이 흔들린 건데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뭐 몇 달씩 가진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은 계속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시장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나갈 거라고 이제 확신이 트는 순간 시장은 제갈 길을 가는데 그럼 언제 더 충격을 받느냐?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건이 이제 벌어져야 충격을 먹어요. 이제부터는. 갑자기 막 중국 내로 확산이 쫙 되면서 사망자 숫자가 왕창 늘고 해외에서도 막 사망자 발생이 막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증가 속도는 장난 아니거든요. 우한 지역에서의 증가 속도는 확진자 증가 속도는 깜짝깜짝 하루에 막 3천 명씩 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데도 불구하고 어제부로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우한 지역에 국한되었을 때는 시장 영향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로 갈 거냐 말 거냐예요. 근데 지금 애플 공장이 10일부터 가동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일부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동풍 그 혼다가 15일부터인가 가동 14일인가 동풍 14일인가 15일부터 가동된다.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애플이 10일부터 가동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0일 정도만 가동되면 진짜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월 내내 그냥 셧다운. 2월 중순까지 못 해. 이러면 1년 중에 그 12분의 1 이상이 잠식당하는 그렇죠. 겁니다. 10분의 1이 10%가 잠식당하는 거예요. GDP 기준으로 그 중국 기준으로 6%에서 10% 0.6%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메꾸려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일단 투여는 했어요. 그죠? 투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업 사이클이 되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네. 이번 달 보름 정도로 끝난다면 무시하고 갈 수도 있을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이건 될 것 같고요. 네. 네, 미국 시장 다시. 미국 시장 가서 S&P 1.5%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 사상 최고치. 네, 다우 1.44, 나스닥 2.1, 러셀 2000은 1.5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럽다. 뭐 여기는 완전 무시예요. 아직도 한국은 한 5% 정도 빠져 있죠. 어제 많이 올라서 좀 더 복권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바웃 5% 네네네. 많이 빠져 있습니다. 7. 몇 퍼센트 빠졌다가. 네네. 그죠? 지금 회복을 해서 회복이 어제 좀 빠르게 나타난 것이죠. 미국 시장에 관한 어쨌든 박소연 부장의 러닝 코렉션이 지금 맞네. 그렇죠. 러닝 코렉션. 아니 코렉션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아니 코렉션 조정. 달리는 조정. 지울 것도 없을 정도로 잠깐 숨 돌리게 하고 그냥. 네, 그다음 유럽도 1%대 중반이었고 달러 지수는 강했습니다. 97.95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지수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원화는 어떻게 됐냐? 강했습니다. 원화는 1183원 90전 어제보다 훨씬 더 한숨을 많이 돌렸고요. 그러네. 그다음에 위안도 6.99로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역시 속도는 원화보다는 약한 그런 상황. 그럼 이것만 봐서는 원 한국이 훨씬 더 중국보다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빠지더니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물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았습니다. 10년물이 8.3BP나 돌면서 1.6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3개월하고의 역전을 다시 재역전시켰습니다. 3개월은 1.57, 10년은 1.60으로 10년이 더 높은 단계로 어제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1.7 근처를 향해 가면 리스크 온이다 완전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반쯤 불이 켜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값은 이제는 좀 안정화되면 흐름이 보여주죠. 1.6%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네. 1,150달러대니까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는 회복을 못 시켜요. WTI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 안 돌아간다는 거죠. 저것도 김일구 상무가 지난주에 딱 얘기했잖아. 지수는 반등하더라도 기름값은 계속해서
네. 계단식으로 하락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늦게 반등할 것이죠. 네, 그렇죠. 현물이 돌을 거라고 확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중국 현물 아니 그 산업시장이 현물이라기보다도 산업시장이 돌 거라고 확신을 해줘야 이게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시장이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 보베스파 0.8 올랐고 상하이 1.3% 올랐고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3.1 나스닥 나스닥 바이오예요. 죄송해요. 바이오는 2.3% 올랐고 네. 애플 3 아마존 2% 마이크로소프트 3%대 그리고 인텔 1.6 어드밴스 네. 마이크로 2.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2 네, 많이 올랐어요. 알파벳은 실적이 꺾이면서 2.5% 떨어졌습니다. 네, 요거 빼고는 다들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시장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뭐 경제 지표들 양호합니다. 그 2월 경제 낙관지수 이전에 57이었는데 59.8 나왔고요. 12월 공장 신규 수주가 1.8%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0.9였고 지난번은 마이너스 1.2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그 ISM에서 발표한 1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에 39.1에서 45.8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미국 경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이번 건이 하루 뭐 찻잔 속의 태풍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냥 마감을 시켜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중국은 현장의 상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장은 네.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거고 주식 시장은 중국에서조차 올랐기 때문에 좀 무시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이제 LPR 그 우대금리론 하고 그다음에 그 지준율 네.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흐름들 잡혔습니다. 어쨌든 뭐 일주일 전 혹은 3일 전하고는 분위기가 싹도 바뀌어 버렸는데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 투자도 하고 이제 증시 주변에 있다 보면 어떤 투자자나 이 분석가가 네. 한동안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곽 부장이 내가 볼 때 작년 말부터 지금 그런 상황이야. 네, 작년 8월 달에는 거의 죽을라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한테 도움 되라고 제가 무슨 막 뭐 테마주 막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그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어제 그 전기 관련 주식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제 기준으로 이 시장이 좋아질 거는 명백히 맞다. 그리고 네. 저도 이제 현대차 싸요 막 이런 말씀드리고 전기차 잘 만드는데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전망은 좋습니다만 너보로 사라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가격에 사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2차 있어요. 전지죠?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머리를 곰곰이 해보니까 설비 증설과 관련된 기업들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주식들도 뭐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했어요. 아마 오늘까지도 이렇게 되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 매력이 과연 있느냐는 고민들이 생기고요. 생기고 그다음 반도체 주식도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막차 거의 막차입니다 했는데 진짜 막차였어요. 그 이후로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오르는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과거 반도체 얘기하는 거죠? 네, 뭐 파운드리나 뭐 이런 쪽으로 다 해서 이것들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12월 달하고는 측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 달 동안에 랠리를 꽤 했기 때문에 매력은 좀 과거만큼 작년도 뭐 연말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매력보다는 좀 가격이 상승한 만큼은 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폴더블은 이제 2월 11일 날 발표를 하는데 네. 폴더블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이번 거. 이번에 나오는 거? 네, 이번 네모 반듯해. 아, 위아래. 네, 여자 컴팩트 같이 생겼어요. 네모난 컴팩트처럼. 그래서 오히려 우리 타겟팅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같은데. 어떤 여성분은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샤넬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네. 만약에 정말 여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생각보다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아니, 멀리서 보면 랑콤 파운데이션처럼 생겼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이런 말 하기 되게 겁나는데 그날도 이거 모양이 완전 망했어요. 이런 날 그날 폭락했어요.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기 무서운 거예요. 네. 업자들이 많이 듣나 봐 정말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성들은 되게 좋아하는고 여성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여성들 입장에서는 작고 가볍게 아니 가벼운 건 무겁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작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심을 얼마나 이 울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팔린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4개 라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폴더블? 네, 4개 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100만 대에서 제 생각에는 각각의 100만 대 캐퍼라는 것을 작년에 보여줬으니까 많이 돌린다면 400에서 600, 700만 대 뭐 이런 정도 사이에 총 캐퍼서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삼성도 그렇지만 이번에 레이저도 둘 중에 누가 하든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많이 팔려서 내년도에 전망치를 올려주면 즉 2천만 대, 3천만 대는 팔릴 것이다. 그럼 아니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네. 좋아지겠죠. 관련주들이. 근데 관련주들. 지금 이런 폴더블이 그나마 한 10년 만에 그나마 이 스마트폰의 혁신 중에 가장 주목받는 혁신인데 네. 뭐 디자인이 조금 선호가 갈린다. 그죠? 이 여성 취향이냐 뭐 아저씨 우리가 다 아저씨들은 아예 아닌 것 같다. 이렇다 하더라도 뭐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디자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맨 처음에 아이폰 그 뒤에 인덕션 나왔을 때 자, 이 망했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새로운 뭐 하나 나오면 그 디자인은 무조건 욕 먹어요. 근데 네. 그게 좀 눈에 익고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네, 그럼 또 아니 이제 거예요. 초기니까 네. 그리고 캐파가 문제지 그걸 뭐 안 팔려가지고 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캐파가 내년도에 몇 배 늘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예상이 아. 되는 순간이 주가가 폭발하느냐 마느냐의 아, 그 중요한 시점에 캐파가 늘는다 그렇죠. 근데 진짜 100만 대도 안 팔린 거야. 어? 지난번에 월 10만 대씩밖에 안 팔렸거든요. 물론 캐파가 안 돼서도 못 팔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 한 200만 대 좀 나가 뭐 이렇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레이저도 많이 팔렸어. 몇백만 대 팔려. 물론 걔네들이 몇백만 대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몇백만 팔려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년도에 캐퍼서티 전망들이 확 늘어나겠죠. 네. 근데 삼성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두 군데가 중요해요. 삼성 IM이 중요하고 삼성 SDC가 중요해요. IM이라는 게 핸드폰이고. 네, 핸드폰이고 SDC는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연말에 DP 사업부 4사분기 보면 꺾이거든. 소형에서 꺾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린다면 그쪽 밸류 체인이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요. 유동적이다. 그건 유동적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이번에 신형이 나올 거고 SE2 스페셜 아이폰 2가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 5G가 이제 나올 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저 항상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솔직히 올해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제가 막차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짜 막차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면 여러 이렇게 그 뭐랄까 정원을 싹 다 꾸밀 수가 있는데 정원 한두 개 꾸미고 있는데 그냥 물결이 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이번에 오히려 작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좀 덜 돼 있었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고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차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상한.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시나 봐. 막판에 이렇게 좀. 아니 그런 거는 원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내일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카페맨이랑 뭐 무슨 연합을 맺으신 건가 네. 하여튼 뭐 오늘 바쁘시니까 그러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